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하는데 좀 재밌는 거 오늘 해보게 돼가지고 라방을 꼭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기 뭐지 답변은 못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지 제가 이제 나중에 네 다 머리 잘랐어요. 근데 그 나중에 제가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제가 들어보고 심의를 한 다음에 너무 토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저기 뭐지 들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그냥 토크부터 네 뭐 우리 뚱커런 분 뭐 먹고 사는 얘기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아 정말.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삐끔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네. 아유 최근에 뭐 날씨도 좀 오락가락하고 좀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러는데 아 어쨌든 패션 산업에서 이 요맘때가 좀 장사가 애매하죠. 뭐 시즌이 뭐 이건 겨울도 끝났고 이제 봄 시작도 전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기일 텐데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할 새로운 MC를 소개할게요. 아니 뭐 새롭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팟캐스트 패션쇼 시즌2에 합류했던 뚱카롱이 저와 함께 문군의 인디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뚱카롱 반갑습니다. 와.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뚱카롱입니다. 프로 진행자분들 없이 네. 진행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떨리지만 패션쇼의 공식 해맑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네. 아이고. 네, 뚱카롱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진행이 좀 다소 미숙하더라도 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하는 거죠? 또 오늘 우리 게스트 분이 또 새로운 또 시도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또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문구님이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는 게 네. 제가 마감이 끝나고 무려 두 달 전에 예매를 했던 워너원의 마지막 콘서트를 제가 오늘 버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A3석이라고 아세요? 스탠딩 제일 앞자리였습니다요. 네 우리 지난주에 예, 방송했던 거에 대한 리뷰가 달려있네요. 어우 난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달려있네요. 5959웅 네. 네. 아이디 5959웅님이 오 새로운 방송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 멋진 인생 여행 분이 오홍 문군 DJ 데뷔인가요? 모질게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강 MC 보고 있나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뚱카롱이 네 야니스 삼사님이 다시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도 좋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네, 요즘 한참 2019 아시안컵 이슈가 뜨겁죠. 이제 우리나라도 4승을 올리면서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 선수의 패션 센스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 초록창에 손흥민 사복 패션, 손흥민 패션이 연관 검색될 정도로 아이템 선정 센스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퍼스널 쇼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 그래요? 네. 손흥민은 물론 폴 포그바, 외질 등 EPL 간판 선수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그 퍼스널 쇼퍼는 무려 17살의 고등학생 샘 모건입니다. 와, 17살이에요? 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하이피스트에 나온 사진인데 이 친구입니다. 제작진님, 이것 좀 잠시 봐주시겠어요? 보이나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약간 안경 쓰고 마르고 살짝 너드 같은 느낌의 친구인데 아 저희도 보여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패션 센스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손흥민 선수랑 일한 지도 한 1년이 훌쩍 넘어서 16개월 정도가 됐다고 해요. 400명의 대중들이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퍼스널 쇼퍼라고 합니다. 주로 EPL 선수들이고요. 한정판은 물론 품절된 아이템도 영업 기밀이지만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구해다주는 아주 프로 퍼스널 쇼퍼입니다. 이제 이 샘 모건의 커리어의 시작은 리셀러부터였다고 합니다. 문근 인디신의 메인 코너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디자이너 제이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청의 정재선입니다. 평범한 40대 주부고 그 젊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근데 그 엄마들이 원하는 패션 그리고 그런 고객님들의 니즈를 잘 이해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소에 라방 인스타그램에 네. 그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하시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이 방송 중에 라방을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시도 와, 참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아 제가 제 소개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 뭐 패션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단어를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고 아기가 있고 나는 그냥 40대의 평범한 아줌마다 주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 브랜드는 그 제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물론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리고 고객님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냥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요즘 시대의 패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션에 기대하는 것들 되게 다양하지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좀 전에 이제 잠깐 다른 코너에서도 그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그 유명인들이 퍼스널 쇼퍼를 통해서 뭘 구매하는지를 잠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운동하고 티셔츠고 맞아요. 청바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들이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브랜딩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사람들은 실용적인 거를 원하고 편하고 우리한테 우리의 생활에 더 근접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것들을 패션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이청은 정말 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또 나의 감성, 나의 니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낸 브랜드라면 페이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가는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뭐 경험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게 트렌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게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넓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까이를 보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그냥 넓게 보이는 거죠. 우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진정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뭐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브랜드에 반영하고 네,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뭐 질문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 좀 식상한 질문은 이제 재미 없으니까. 네. 식상한 질문을 주셔도 신선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다 보면 제가 빠져들어. 계속 신선한 느낌을 줘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로운 걸 관심이 있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 새로운 걸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디서 새로운 걸 듣고 보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그 이력을 소개하실 때 그 강의했던 이력 소개를 해주셨는데 강의를 하면 정말 그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그냥 두근두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등가롱 오늘 네. 방송 어땠어요? 네, 강 MC 형과 타케 형과 미우미우님이 그리고요. 아 이게 저희가 진짜 너무 이게 번외편이다 보고 저희가 정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프로 같은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네. 디자이너님이 오셔서 네. 저희의 모자람이 많이 채워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청 정재선 디자이너님 마지막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많이 할 드릴 말씀이 없는 디자이너이지만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이셔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뭐 하여튼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피부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렵다 어려워 잘하신다.